첫 경기고 또 처음 경기 나서는 선수들도 많고 뭐 경험이 조금 없는 선수들도 많았는데 그 와중에 또 원정이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또 몸으로 열심히 뛰어줘서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3점, 1점, 귀중한 1점 가져갈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. 완벽하게 좀 잘 맞진 않았는데 그냥 골대 쪽으로 좀 차려고 좀 노력해서 차긴 했는데 그래도 골대 안쪽으로 다행히 들어가서 코스가 별로 좋지 않아서 크게 뭐 힘들지 않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선수들도 그렇고 좀 수비적인 부분은 조직적으로도 잘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공격적인 부분은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이 거의 안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지만 저는 50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이제 첫 경기 했고 이제 홈 개막전 하는데 저희 선수들이 첫 경기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느꼈고 또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또 준비를 잘해서 팬들 앞에서는 좀 더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재밌는 경기 할 테니까 경기장에 많이 와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